야석골의 선배님 댁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간다. 형부원장님의 배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크리스마스를 선물한다. 형부는 집을 내준 것도 모자라 추운 마당에서 바베큐까지 손수 구워 제공하신다. 재숙 선배님의 계피차, 미순 선배님의 떡국까지 먹다 보니 오늘도 다이어트는 산 너머로 간다. 램프에 등유를 넣고 점화를 하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 크리스마스 초는 이 집 부부가 오순도순 분위기 내시라고 그냥 둔다. 크리스마스 전구를 창문에 다느라 분주하다. 아이가 엄마 데려다 주러 왔다가 캠핑 전문가 남경 선배님의 캠핑 용품 운반과 장작 불 때는 무를 맡았다. 후배는 재미난 몸개그로 우리 모두를 웃게 한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른다. 가래떡을 구수하게 굽는다. 이순 선배님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달고나를 직접 조제하신다. 설탕이 없어 자일리톨 설탕으로 하여도 달고나가 된다. 재능 기부는 이런 것이다. 남경 선배의 캠핑 용품에는 소다도 있다. 달고나를 완성하여 쟁반에 붓는다. 달고나가 가업이라 해도 될 만큼 재숙 선배님은 주걱으로 하트를 만드신다. 캠핑용 거품기도 있어 치노를 만들어 마신다. 계피가루도 있다. 남경 선배의 엄청난 캠핑 용품에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는 한층 풍성해진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슈퍼머니건이다. 머니건에서 쏟아져 나오는 달러만큼 박장대소한다.